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굼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2만 점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어딜까요? 검수 봐. 닐 포스트 오피스. 어딜까요? 호샴? 유턴. 미국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저거 호주 아닙니까? 네, 호주인 것 같고요. 네, 호주인 것 같고, 단서를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겠죠? 호주면은? 그쵸? 네, 저기 호주?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릴 것 같은데? 아닌가? 오른쪽으로 달리나?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는데 호주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보니까 좀 건조해 보이고요. 호주가 굉장히 넓은 땅이니까 북부인지 남부인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화력수들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호주의 온난한 곳인 것 같아요. 해안 지방이겠죠? 그래도 너무 넓어서 호주가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이쪽은 좀 건조해 보이기도 하네. 뭐 그냥 뭐 뭔가 농경지가 있네요, 그렇죠? 농경지 같은 게 있고 호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국기가 또 태우고 있었으니까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호샴이라는 데였는데, 호샴. 저번에 지점 좀 볼까요? 이쪽은 더운 곳이고, 건조하고, 녹지가 좀 있는 이런 데 아닐까요? 264kg이네. 264km 떨어진 곳이네요. 잘 찍었네요. 그죠? 빅토리아주의 이쪽에, 오른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호주에서, 여러분, 200km로 맞추다니, 진짜. 시작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라운드. 여기는 또 어딜까요? 네덜란드 아니면, 네덜란드래, 저기, 핀란드 아니면, 노르웨이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작나무가 하얀색, 나무 껍질에 많이 보여서. 아니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빨리 여러분 표지판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특정하려면. 지금 북유럽 중에서도 넓기 때문에 이거 노르웨이인지. 핀란드 같아요. 하얀색 나무가 많이. 저기 뭐지? 저런 데서, 그쵸? 저런 걸로 이렇게 그거 한다고 그러죠? 핀란드 사람들은 저기 사우나할 때 저걸로 몸을 때린다고 그러죠.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던데. 버스 마크였네요. 가보자. 지금 저런 거 저렇게 작은 거 창고가 아니라 사우나 하우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어디 갔어? 핀란드에서도 어디쯤인지 호수가 만약에 있다면 핀란드가 확실한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무만 보고 나무하고 이집 색깔만 보고 제가 그냥 핀란드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약간 간판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냐면요 핀란드는요 유럽 다른 노르딕하고 조금 계통이 달라서 지명이 특이합니다 지명이 다 모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무슨
그런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건 K로 끝난다든지 G로 끝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까는 간판이 있었는데, 이거 가려놓은 야 자식들이. 치사하게. 한번더 불러나면 있겠지? 완전 그래도 가려져 있네. 어쩔 수 없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미적미적거리다가는 핀란드로 찍겠습니다. 예, 핀란드 맞았죠? 85k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요. 예. 좋습니다.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였죠? 핀란드 여기서 복귀해서. 예. 오늘 시작은 좋은데 거기네. 또뭐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 이렇게 깨끗해. 69, 287. 미국인가? 미국이죠, 그죠? 미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죠, 이거. 미국이고, 그래서 뭐 그때 뭐 이렇게 예뻐. 하늘이 파랗네. 어딜까요? 여기 뭐가 나와 있다.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많이 부는 지방인데? 오클라호마인가? 오클라호마 시티 그쪽이 굉장히 그 많이 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근데 오클라호마 어디지? 캔자스에 있나? 모르겠다 무식해가지고 제가 하는 데인가? 남부 같죠, 뭔지? 대저택도 있고. 저기 뭐 있다. 간판이다, 간판. 아이고. 54초밖에 안 남았네요. 컨스트럭션 저거 써있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오클라호마 시티 있는 데가 어디지? 뉴멕시코는 아니고 오클라호마 주가 있구나. 찍어봅시다. 휴스턴이었네. 휴스턴 근처였네. 텍사스였네, 텍사스. 그래도 그렇게 이 정도면 잘 맞은 겁니다, 미국에서. 예, 만족합니다. 자, 다음 라운드. 여기 어디야? 한의사. 뭔가 유럽 서구인 것 같죠? 또 미국인가? 뭐가 있고? 아세뇨. 세뇨, 디스팅치언, 칼리다드. 뭔가 스페인어 같은데요, 그죠? 스페인인가? 남미일 수도 있죠. 남미면 큰일입니다. 못 맞춥니다, 남미면. 남미 너무 넓잖아요, 그죠? 카하, 엠프레사스, 소리아, 카하. 스페인은 포르투갈인가? 이 개가 짖을까요? 뭐야, 왜 이렇게 개가 짖죠? 고양이 왔나? 여러분, 개 소리 들려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옆집개인데, 제가, 어디야? 자동차를 보면, 엔두사. 아무리 봐도 유럽인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강아지가 진짜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아, 제가 뭐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또 걔들로 또 짖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잔인한 짓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은 방음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 지금 반경 30m 내 강아지가, 개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개가 무려 8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옆집 개두 마리, 옆집 개가 몇 마리야, 지금? 6마리, 지금 우리 집 개가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아무리 봐도 여러분,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인 것 같고, 지금 27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스페인인데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적어도 덜 틀리게 딱 중간을 딱 찍죠, 뭐, 마드리드 쪽으로 이렇게. 아, 여러분, 마드리드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소리야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스페인인 건 알겠는데, 전혀 모를 때에는요, 스페인의 딱 중앙을 찍는 게, 그쵸, 여러분. 여러모로 가장 덜 틀리는 거겠죠? 그쵸? 오늘은 좋네요. 4,000점 다 넘었습니다. 지금 16,000점인데, 2만 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아, 근데 지금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죠. 야, 미국풍인데요? 미국풍이고, 다음에, 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게 엄청, 오, 이거, 이 수령 보세요. 야, 쭉쭉 뻗은 나무들.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서쪽인가? 서쪽에 메타세콰이어 있는 오레곤.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쪽에 원시림이 더, 이런 식의 서쪽이 더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러시모어산 있는데, 어디죠? 거기, 그런 곳 같은데? 침엽으니까 북쪽인 것 같고요. 그쵸, 다. 북쪽인데, 뭐, 몬태나주 이런 데일까? 이런 데일까요? 근데 몬태나주보다 더 서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울창한 이런 숲이 있으니, 자연님이. 야, 진짜 곰 나올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데서. 25마일. 여기 이런 데 있다가 진짜 곰 나오면 무서워서 어떡해. 그리고 산탄총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샤스타 뭐 어쩌고, 닥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아, 이런 데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러겠다. 그쵸? 와, 이거 뭐야, 별장인가 봐. 와. 야, 이제 이거 진짜 부자인가 보다. 와. 감탄하고 감탄만 나오네요, 이제 이런 데는. 야, 너무 진짜 숲이 그냥 너무 그냥 왠지 서쪽일 것 같아요. 서쪽에 오레곤이나 샤스타 포레스트라고 돼 있네. 샤스타 포레스트 스파게 쪽 한번 볼까? 아이다호주 이런 데 아닐까? 샤스타. 아, 이런 데 찍어볼게 한번. 아, 831km나 떨어졌네. 캘리포니아 주네. 야, 멋지다. 여기, 와. 라센 구규림이었대요. 야, 여러분, 그래서, 아, 아깝다. 2만 점은 못 넘었네요. 공약을 못 지켰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